저는 오늘 네, 두 사람의 성스러운 예식의 사회를 맡은 네, 뮤지컬 배경 가수 조민혁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요즘 또 코로나19로 여러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 신랑 홍광표 군과 신부 김연우 양의 성스러운 결혼식을 축하해 주시기에 참석해 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께 양가를 대신하여 네, 무한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 오늘 주례 없는 예식이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 내빈 여러분께서는 예식이 끝날 때까지 아낌없는 축복의 박수를 오늘 예식 함께 빛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소중한 예식을 위하여 양가 어머님들께서 우리 단상에 맞는 촛불을 밝혀주실 텐데요. 우리 내빈 여러분께서 잠시만 모두 뒤쪽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가 어머님들께서 입장하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네, 양가 어머님께서 이렇게 손을 꼭 잡고 버진들을 네, 걸어오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축복의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켜질 화촉의 촛불은 두 사람의 앞날을 훤히 밝혀준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양가 어머님들께서 단상에 맞은 촛불을 밝혀주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어머님들께서 단상에 네, 오셨는데요. 첫 번째 촛불이 환하게 밝혀지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촛불이 환하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촛불이 밝혀지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촛불도 환하게 서서히 밝혀지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은 양가 어머님 인사하실 텐데요. 서로 마주 봐주시고요. 네, 양가 어머님 서로 인사.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내빈께 인사드릴 텐데요. 양가 어머님 내빈을 바라봐주시고요. 네, 양가모님, 내빈께 인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양가모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단 천천히 조심히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가모님들께서 두 사람의 앞날을 훤히 밝혀줄 화촉의 촛불을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멋진 주인공들을 소개하는 순서죠. 먼저 첫 번째로 신랑 입장 순서가 있겠는데요. 우리 신랑이 입장 전 먼저 등장을 할 텐데요.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잠시만 모두 왼쪽 편을 계단을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신랑이 먼저 등장할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 신랑을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랑 등장!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멋진 주인공 신랑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뜨거운 박수로 신랑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unrise but the next day on No words but we speak in tongues. 이렇게 멋지게 등장에 이어서 오늘 멋진 주인공 신랑 입장 순서가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신랑 입장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신랑 입장! 멋진 신랑이 입장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또 다른 주인공이죠.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 입장 순서가 있겠는데요.
네, 역시 입장 전 먼저 신부가 등장을 할 텐데요. 우리 내빈 여러분께서는 뒤쪽 커튼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부 등장. When my heart is beating for you.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My heart is beating for you.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인공 신부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선님과 함께 손을 꼭 잡고 로드 끝에 섰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아름다운 주인공 네, 신부 김연현이 입장을 할 텐데요. 여러분 입장할 때 더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늘의 주인공 신부 입장.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네, 아름다운 신부가 감사합니다. 네. 이 세상 어떠한 꿈보다도 아름다운 오늘의 주인공 그 신부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랑과 아버님이 함께 인사를 하고 꿈을 네, 할 텐데요. 제가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 증인과 가족 앞에서 부부의 예를 드리는 맞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는요, 네, 서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의 눈을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로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엄숙하고 경건하게 맞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지분 미소와 함께 네, 또 맞절 해주셨네요. 자, 이어서 혼인사기 순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랑 신부는 네, 내빈을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혼인서약은 결혼식 중 가장 중요한 순서인데요. 오늘 혼인서약은 신랑 신부가 직접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는 네, 준비가 되면 큰 목소리로 네,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앞에 맹세하며 오늘의 다짐을 잊지 않고 평생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이슬람 홍광표 신부 김연우.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신랑 신부가 하객 여러분들 모심 앞에서 두 사람이 영원히 하나됨을 언약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두 사람의 완전한 부부임을 선언하는 성원 선언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신랑 신부는 내빈을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례 없는 예식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알리는 성원 선언문 낭독은 오늘 사회자인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선언문. 신랑 홍광표 군과 신부 김연우 양은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 혼인의 증인 중 한 사람으로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사회자 조민혁.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언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부부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사람의 앞날의 귀감이 될 소중한 덕담의 순서가 있겠는데요. 네, 오늘 덕담은 신부 아버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신부 아버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해주시고 맛있는 식사도 많이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부와 아버님께서 두 사람 만나게 귀감이 될 소중한 덕담을 해주셨는데요. 또 눈시울이 아버님께서 많이 붉어지셨네요. 우리 아버님께서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신랑 신부는 아버님 들려주신 이야기를 가슴 깊은 곳에 안고 평생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같이 특별한 날 여러분도 빠질 수 없는 순서죠. 네, 바로 축가의 순서인데요. 네, 오늘 축가는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사회자인 제가 또 뮤지컬 배우 겸 또 가수이잖아요. 사회자인 제가 특별하게 축가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두 분 결혼 진심으로 네,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아,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오늘 두 분을 축하하는 마음이 모두 전원이 다 진심일 거라고 믿습니다. 이 축하 또한 제 진심을 담아서 부를 예정인데요. SG 언어비에 넌 좋은 사람이라는 네, 또 세 명이 부르는 건데요. 오늘은 또 사회자인 제가 한 명이 세 명 몫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축가를 하다가 중간에 함께 박수를 요청하면 크게 박수 함께 해주실 건가요? 목소리를 좀 잠가 대 마음을 더 활짝 열어서 해주실 건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음악 주세요. 어떤 표정
네, 또 주가 중에 이렇게 함께 박수로 오늘 또 주가 무대를 빛내주신 우리 하객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부부가 된 두 사람을 축하해 주시고 또 증인이 되신 우리 내비 여러분과 양가 혼주님께 감사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부 혼주님께 감사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날이 있기까지 아낌없는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잘 살겠다는 마음으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혼주님들께서는 또 따뜻하게 포옹과 함께 덕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따뜻하게 포옹해주시면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덕담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럼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께서 따뜻하게 포옹과 함께 덕담을 덕담해주셨네요. 자, 이제 우리 신랑 신부는 네, 신랑 측 혼주님에게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혼자가 아닌 네, 함께 신랑 측 혼주님에게 네, 향해 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또 아낌없는 사랑으로 늘 보살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잘 살겠다는 마음으로 신랑 신부가 신랑 측 혼주님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함께 네, 인사를 드릴 텐데요. 네, 우리 신랑 신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 또 어머님께서 네, 이렇게 또 따뜻하게 포옹과 함께 덕담을 해주러 나오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이 사이를 사랑하라 덕담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신랑님도 아유 눈시울 많이 불러주셨네요. 이제 우리 신랑 신부는 네, 주례 단상 앞쪽에서 내빈을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릴 텐데요. 네, 우리 신랑 신부가 내빈 여러분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도리겠습니다만 평평상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서도요 축복의 박수로 담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랑 신부 감사의 마음 담아서 네, 내빈께 인사.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벌써 어느덧 결혼식의 마지막 순서죠. 행진 순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양가 가족분들과 하객 여러분의 축복 속에서 새롭게 탄생한 이 신랑 신부가 사회로의 힘찬 첫발을 내딛는 행진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까지 네, 힘찬 축복의 박수로 오늘의 두 주인공을 축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 축복의 의미에서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잠시만 불편하시더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의 두 주인공을 네, 축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오늘의 두 주인공 신랑 신부 행복한 미래로 행진.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랑 강효군과 신부 김연명의 결혼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랑 신부의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친척, 친지, 친구분들께서는 모두 함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신랑 홍광표 군과
여러분과 신부 김연영의 성스러운 결혼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자의 뮤지컬 배경 가수 조민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